게임 순위를 통해 다양한 게임계 소식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문남 이현수입니다.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순위만 발표해드리는 그런 코너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순위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를 타는가 못하는가 아슬아슬한 순위죠.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는 2주 연속으로 하스스톤이 차지했습니다. 환수제 난투 모드가 추가됐는데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카드가 좋은 덱을 다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전설급 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덱이라서 이게 좀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재밌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리자드사는 상식을 깨는 시도로 게임 안에 넣잖아요. 게이머들에게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좀 더 재밌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9위는 스페셜 포스, 18위 스타크래프트 2, 17위 카트라이더, 16위 검은 사막, 15위 메이플 스토리, 14위는 리니지2가 차지했는데요. 리니지2가 클래식 서버에 적용돼 풍요시대 권자의 부름 업데이트를 통해 아덴성을 추가했는데요. 아마도 공성전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리니지2 하면은 또 유명한 공성전이 있잖아요. 해방전쟁. 미디어에서도 다뤄지고 스토리텔링에서도 다뤄지고 너무나 많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 묶을 수 있는 다체 해방전쟁 이런 게 있지만 또 굉장히 배신과 암투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대 혈이 있는데 신입 혈원이 들어왔어요. 딱 근데 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요직에 앉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공성전이 벌어지는 순간 PC방에 모여서 있는데 공성전이 시작하자마자 두꺼비집을 내려가지고 모두의 폭력성이 검증된 적이 있었죠. 뭐 사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13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2위 사이퍼스, 11위 워크래프트 3, 10위 블레이드 앤 소울, 9위 디아블로 3, 8위 던전 앤 파이터. 계속해서 7위는 아이온인데요. NC 소프트가 아이온 휴먼 이용자가 보유한 게임 머니를 조회한 결과 무려 222조 2,581억 키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NC 소프트는 휴면 자산 주인 찾아주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30일까지 아이온 이용자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잠자고 있는 나의 자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방식의 휴먼 이용자 컴백 이벤트 같은데요. 휴면 유저를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 인터넷에서 세금 더 내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받아가시죠. 그러면 늘 실검 1위로 딱 그 사이트 뜨잖아요. 뭔가 내 자산이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유저들이 한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구동을 안 시켜도. 근데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만큼 돈이 있어. 역시 들어가 볼까?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이벤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6위는 리니지, 5위 스타크래프트, 4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3위 피파 온라인 3, 2위는 서든어택이 차지했습니다. 넥스는 서든어택의 신규 게임 모드 태극기 사수 작전과 서든어택 BJ로 활동 중인 랜딩, 미키, 이설 캐릭터를 추가했는데요. 연예인이 아니라 BJ들의 어떤 캐릭터를 추가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뭐 사실 이름만 연예인이 아닐 뿐이지 연예인 인상이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BJ들이 띄워주는 게임이 다시 또 순위 역주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BJ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스폰을 해주시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게임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럼 6월 마지막 주 대망의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6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10위 드래곤 플라이트, 9위 몬스터 길들이기, 8위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7위 세븐 나이츠, 6위는 애니팡2가 차지했습니다. 애니팡이 조금은 독특한 크로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은행에서는 게임도 즐기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애니팡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약간 현실적인 거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이벤트잖아요. 좀 효율적인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게임에 돈을 쓰는 연령층과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연령층과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금융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해 구조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게임은 이제 그냥 게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게임과 생활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를
좀 더 실감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자각할 필요가 뭐 금융권이고 어떤 상품을 만드는 물류권이건 다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5위는 캔디 크러쉬 소다가 차지했습니다. 대형 광고로 큰 인기를 끌었던 캔디 크러쉬 소다가 새로운 광고를 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광고는 모 유명 예능 프로그램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캔디 크러쉬 소다 광고 우리가 만들어 소다라는 주제로 각자 광고를 제작하는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캔디 크러쉬 소다가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일단 카카오 플랫폼이 아닌 데서의 파급력, 전파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 광고에서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적었어요. 뭔가 청량감, 재밌다. 그래서 어떤 게임인데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약간 적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광고에서는 게임의 재미하고 게임을 좀 더 많이 하세요라는 듯한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게다가 또 모델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되는 여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바일 게임 순위 계속해서 4위는 뮤 오리진, 3위는 모드의 마블, 2위는 클래시 오브 클랜. 대망의 6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누적 다운로드 500만, 1일 접속자 100만 명을 돌파한 레이븐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레이븐이 100일 기념 감사 대축제를 시작하는데요. 100일 기념 이벤트와 더불어 넷마블은 레이븐이 지난 100일간 기록한 다양한 게임 내 성과들을 웹툰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요즘 그 웹툰이랑 게임이랑 좀 콜라보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웹툰 작가가 정말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툰을 보면 나타나요.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진 웹툰 작가가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그리는 웹툰이 있다면 이 프로모션 이벤트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까지 끝났는데요. 다음 주 7월에는 또 다른 신작들이 순위권으로 팍팍팍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 플러스 2부 지랭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레이븐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게임과 웹툰의 컬래버레이션이 더 활발해지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뭐 히어로 오브 더 스톰, 뭐 네. 네이버 인기 웹툰 마음의 소리에 등장을 했죠. 뭐 네. 히어로즈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뭐 넷마블 게임도 좀 대작이죠. 대작 뭐 모바일 RPG 이데아의 웹툰 소설을 웹소설을 갖다 진행 뭐 11일부터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뭐 아무래도 웹툰과 게임은 굉장히 많은 뭐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게임을 친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2차 컨텐츠도 확보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네. 이런 트렌드가 생긴 배경 자체에는 그만큼 웹툰하고 웹소설과 또 이 그 게임 유저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네. 웹툰 쪽을 서비스하는 그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웹툰을 즐기다가 바로 게임을 즐기거나 또 게임을 즐기다가 바로 웹툰으로 오거나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콜라보레이션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은 이제 대표적인 종합문화 콘텐츠 자리로 잡았습니다. 재미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양한 협업,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플러스 마지막 순서죠. GTA 스토어에서 레고 시티마이시티로 한판 승부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치열한 대결은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난주 블록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임 레고 시티마이시티의 평가를 시작한 두 사람. 도심 속을 누비는 비교의 상상한 모습은 실물과 게임 사이 DNA 100% 일치를 자랑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 지금부터 게임의 콘텐츠를 평가할 시간. 과연 13개의 미니게임은 개성을 살린 콘텐츠로 감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티마이시티의 콘텐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바로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영상이 나오고 또 게임이 끝나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그것을 인트로, 아우트로, 컷신이라고 부르면 딱 좋겠네요. 근데 이게 게임 스토리랑 연관이 되면서 또 레고 캐릭터들이 나온 영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영상들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영상은 네. 그 서사 구조, 스토리가 상당히 괜찮은 저 북극 탐험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탄탄합니다, 스토리. 예. 이렇게 막 빙하 막 이렇게 눈이 있고 이런데 뭔가 찾아내서 발견했어요. 이거다. 이거구나 하고서 찾던 걸 발견했어. 근데
무전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빨리 나와라 돈보라가 몰아친다 빨리 나와라 자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그 시작 인트로 영상만을 보고서도 유저들은 충분히 그 위기감을 감지할 그쵸. 수 있죠 아 나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구나 돈보라 오겠구나 도망치지 못하면 눈보라에 휩싸여서 생명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보셨어요? 고가도로를 탄 모습 고가도로 고가 참 잘했네 자, 쇼! 아, 이제 나의 동굴로. 자, 아웃트로 플러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노우비를 타고 헬기로. 오, 아, 오 자연스럽게 바로 자연스럽게 올라타. 자연스럽게 전격 제트 작전을 아, 보는 거 같아요. 서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Roger that. 어? 눈보라가 멈췄어요. 아, 웃는 거 표정 보셨어요? 한방 웃음. 헤이! 어 되게 딱 기승전결이 있다 스토리가 짧지만 아주 탄탄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어 저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웃긴 영상? 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조연이 주연인 것처럼 그렇죠. 나오는 그런 자 이번 이 연두색 옷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자기 본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네 우와 아, 딱 어. 묘기보소 아이고 익살스러워라 갖다 주다가도 비보이인 줄 비보잉 하지만 정작 주연은 따로 있었던 거 어머 꽃다발을 던졌어요 자 이제 레이스에 참가하는데 자 기하면서 타이밍 상당히 중요해요 뚜 타이밍 너무 빨랐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기니까요 이거는 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아 아웃트로 나옵니다 환호하지요? 네, 아 그럼 오토바이를 대놓고 어 트로피가 키만해요 예 키만한 트로피 방금 전에 모터사이클 레이싱에서의 최고 100미는 역시 그 비보잉 장면 그쵸 비보잉이죠 비보잉. 그게 어, 이 영상들이 뭐 영상 자체의 스토리도 굉장히 좋지만 인트로, 게임, 아웃트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연결이 돼서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하게 도와주고 어, 그리고 나도 마치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완성시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트로, 아웃트로 그리고 몸통 삼위일체 네, 말씀 잘하셨네 삼위일체의 구성 정말 탄탄해요 마치 곤충들의 머리, 가슴, 배 같은 그런 구성 그리고 이제 새로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이 영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아질수록 오프라인 레고 유저들은 온라인 게임 레고에 좀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영상으로서 게임 내용을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이제 튜토리얼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재미 요소들을 많이 넣어갖고 뭐 비보잉 하는 비보잉. 그 친구도 나오고 웨잉. 몸개그도 하고 이런 몸개그, 식으로 타이어 이런 살짝 빵빵 터질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웃트로는 성공을 했을 때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패하면은 맞아 안 나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딱 결과 하면 나오고 끝이에요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실패하면은 뭐 놓쳐서 안타까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도둑이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가면서 막 좋아한다거나 어 그쵸 악당처럼 그쵸.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여기 비명고증 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상황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뭐 이제 실패했을 때 영상을 보여주면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불쌍해 내가 살려줘야 돼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주겠어 상황으로부터 널 구해주겠어 뭐 이런 거 아 요즘 게임들이 미니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렵고 막 고수들 있고 막 그럼 그거 깨려면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고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뭐 플레이 타임 자체도 짧고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게 요즘 게임들 그 경쟁구도 일색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게임을 해도 가볍게 아... 즐기려고 들어갔다가 그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저 고수들보다 게임을 못할까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레고 시티 마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과금인데요 요즘 보면은 그 사행성 컨텐츠 또 이제 아, 황균형 아이템 맞아요. 아, 알고 계시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노골적인 과금 유도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게 만든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레고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노골적인 과금 유도 요소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 게임이 미니게임답게 다양한 종류의 미니게임이 있다는 거 이건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게임들 있습니다 예, 13개 장르도 다양해요 퍼즐도 있고 액션도 있고 레이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꾸준하게 업데이트도 되고 있어서 컨텐츠 볼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미니게임 모음이라는 게 항상 이 미니게임의 개수로 컨텐츠 볼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큰 볼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딱 화면에 들어왔을 때 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많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맞네. 이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 괜찮은 게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네. 괜찮아 보이십니까? 업데이트를 기다리게 만드는 스토리 영상과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지 않는 게임성을 겸비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을 발산했는데 이제 직접 대결을 통해 미니게임을 체험할 차례. IQ로 도전하는 제자와 노련미로 대적하는 스승.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풀밭 도둑잡기 대작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게임 쉽지 않아요. 먼저 하세요.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주를 내리고. 왜 여기서 시작해? 이거 답답하고. 야 진짜 시작하자마자 도둑 앞에 있어. 와 이렇게 되면 난 0.4초면 깨겠다. 아니 도둑을 와주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아니 지금 뭐야. 와 방송 그림 만드시네 일부러. 아니 철푸더. 아이 뭐 답답. 어 뭐야? 뭐야? 버그다. 버그 찾았어요. 이거 가라앉아. 이거 뭐야? 심연, 심연으로. 여기 심연 온 줄.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게요. 이거는 최정문 씨의 몰수패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보세요, 다시. 근데 처음에 진짜 이거 시간 오래 끌었는데 이거를 또 버그를 이용해서 난관을 탈출하시네. 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게임, 진짜로. 와, 이거 봐. 아까보다 28초를 줄였어요. 와. 와, 이거 말도 안 돼, 도둑이 앞으로. 앞에서 뭐. 야, 이게 뭐야, 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 아니 이거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칠기삼입니다. 딱 봐도 여기 기록해 놓겠습니다. 15.4. 아, 이 스테이지가 아 쉬워요. 잘 가면서 야 물리적인 방해는 쉬워요. 잘 가면서 야 쉬워요. 잘 가면서 야 물리적인 방해는 이거 아니 이제 뭐 하세요? 철부터 버튼 왜 눌러? 아 나 철부터 버튼 누르고 타이밍을 도둑 어디 갔어? 도둑 아 저기 뒤에 있는데. 아 아까 선생님 어 나 진짜 막았다. 아 도둑 놓쳤어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선생님 고객님 선생님 아 드디어 다 잡으셨네요. 아니 근데 아,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26.7 뭐 이거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잠깐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지금 아까는 도둑이 솔직히 말해서 앞에 나와줬잖아. 아니 자꾸 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면 되게 판에 보기 좋지 않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네 최정문 승! 끝! 이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엄밀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뭐 최정문 씨가 그 김성애랑 비겼다고 치고 누구나 이걸 하도록 누구나 판단할 수 없게 제가 이겼고요. 최정문의 유저톡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정문 씨가 김성애 씨랑 지금 레고시티 마시티를 비겼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아, 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잘못된 소식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오케이. 최정문 씨가 이번 대결에서 버그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대결의 묘미까지 완벽히 갖춘 시티 마이 시티. 그렇다면 유저는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지 최정문의 유저톡. 자 이번에는 레고시티 마이시티의 유저들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최정문의 유저톡. 네 첫 번째 유저톡입니다. 아니 아무리 무과금 무경쟁 게임이라지만 튕김 버그 문제는 없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그렇죠. 10판 중에 한두 판 정도는 꼭 튕기는 것 같아요. 두 판만 튕겼으라고 설마. 근데 지금 네.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튕겨서 못해먹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실행조차 못해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버그가 일어났었고 뭐 튕겨서 꺼진 적도 있었고 심연의 나라. 아이 뭐 답답. 어 뭐야? 뭐야? 버그다. 전 그런 버그는 처음 봤어요. 네, 듣도 뭐, 못했어. 어떻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버그. 그렇죠. 맞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임은 아닌데도 그런 버그들로 인해서 게임의 인상이 대단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맞죠? 네, 이번 유저톡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레고를 사랑하는 성인으로서 타겟 연령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적절해요. 초등학생도 하고 그리고 요즘 심지어 어른들도 합니다. 그렇지. 시리어스 레고 플레잉이라고 뭔가 아이디에이션 기법으로 실제로 레고로 만들어보면서 이 상황을 진짜 만들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활용을 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의 타겟 연령이 단순한 유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좀 안 맞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연령대를 좀 더 높여도 레고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레고사의 입장에서도 타겟
연령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애들은 블록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럼 이제 블록을 졸업한 애들이 계속해서 레고를 좋아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J-POP 시키는 거죠. J-POP.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그들이. 우리의 마술에서.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야. 우리의 소나귀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쭉 해서 레고의 마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은 여기까지. 전 세계 모든 게임을 벌벌 떨게 만드는 시간. 과연 두 사람은 동심이란 큰 산을 넘고 본래의 냉철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시티마이시티의 최종 평가. 레고 시티 마이 시티는 아까운 인재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이루어진 미니게임들은 게임 전체를 일관적이면서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게임성 때문에 홍보 게임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5점, 접근성 2.5점, 콘텐츠 3.5점입니다. 레고 시티마이시티는 미운 7살이다. 예, 외모상으로는 가장 예쁜 나이이겠습니다만 예, 컨트롤하기가 가장 힘든 나이이기도 하지요. 레고 시티마이시티의 비주얼과 영상들은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들쭉날쭉한 난이도와 떨어지는 전달력은 큰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레고 그 하나만으로도 나에겐 플레이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주의 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2.5점, 컨텐츠 2.5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고 시티 마이 시티를 평가해봤는데요. 개발자님 어떠셨어요? 이게 게임의 재미나 완성도를 떠나갖고 레고를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쁜 일이었고요.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고 그걸 봤을 때 레고라는 컨텐츠가 가진 힘은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문 씨는 어때요?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발전돼서 그 레고 홍보용으로 하는 게임이 아닌 그냥 자체적인 독자적인 게임으로까지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지금 독자 노선 말씀 잘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G테스터가 원래 독자적인 코너였단 말이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유구해요. 그 역사와 전통이. 그럼요. 뭐 어쩌다 보니까 개편 때 이런 게임 플러스 안에 같이 저희가 들어와 줬단 말이죠. 와주세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 주니까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그 G. 그 세입자 누구였죠? 예, 세입자. G초가스. 예, G초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뭐 G초가스라는 프로그램 따위가 저희하고 지금 맞먹으려는 그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방송에서 내가 최대한 자잘라 그랬는데 어제 지금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G테스트 앞에서 G초이스 같은 프로그램의 감히 어? 사람들이 말이야!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G초이스보다 더 재밌고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요. 여러분 안녕! 네, 역시 비주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게임성 자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네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게임넷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추억의 스타 뒷담화가 부활을 하죠. 네. 김태형, 김정민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경기 이슈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파헤칠 테니까요. 저같이 올드게이머들은 꼭 봐야 될 프로그램 같은데요. 네네. 28일 일요일 10시에 첫 방송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한국 대표팀을 선발하는 WGL APEC 코리아 2015 시즌 1, 또 골드 시리즈가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브론즈 시리즈 상위 4개 팀인 콩도와 멜트다운, 그리고 제닉스와 팀 에픽키아 프로핏이 대결을 펼치니까요. 월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제 달라진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함께하는 새로운 게임 교육 프로그램 히로인 오브 더 스톰에서 김민영 씨와 제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응원하실 거죠? 네. 기자님들도 저를 응원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